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토트넘 스퍼와 브라이튼이 맞붙습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데요. 우선 토트넘은 최근 3연승을 달리면서 부진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려면 브라이튼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브라이튼도 물러설 수는 없죠. 최근 두 경기에서 1무 1패로 승리가 없어서 홈에서 토트넘을 잡고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합니다. 토트넘은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수비수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4-5주 동안 경기에 뛸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키 반더벤도 부상이고 이브 비수마가 퇴장을 당해 나올 수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수비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결국에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 로얄이 센터백으로 서야 하는 아주 불안정한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 연패의 시작도 부상이었는데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럼 현재 언론들은 이번 경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국 공영방송 BBC의 크리스 서튼입니다. 이 매체는 토트넘이 3-2로 승리한다고 전망했습니다. BBC는 토트넘은 여전히 우승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에버튼을 잡는 건 약간 운이 좋았다. 현재 브라이튼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지 나쁜 결과를 얻을지는 알 수 없다. 브라이튼은 지난 시즌 불꽃을 일부 잃었지만 홈에서는 딱 한 번 졌고 토트넘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 같다 라고 했습니다. 스포츠 키다는 토트넘이 2-1로 이긴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매체는 브라이튼의 수비 취약성은 토트넘 공격에 대한 그들의 실패가 될 수 있다. 브라이튼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려고 하겠지만 토트넘의 승리 외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브라이튼의 수비가 토트넘의 공격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스포츠몰도 토트넘이 2-1로 이긴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매체는 여전히 상위권을 상대로 득점과 실점 모두 애착을 보여주는 브라이튼은 로메로 건강에 대한 지속적 우려로 에버튼을 상대로 단 한 골만 내준 행운의 토트넘 수비진을 괴롭힐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브라이튼 의료진은 제대로 휴식을 하지 못했고 여전히 뒷공간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토트넘이 승리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디 애널리스트는 브라이튼의 승리 확률을 35.6%, 토트넘의 승리 확률을 36.3%라고 책정했습니다. 불과 0.7% 차이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뭐 이런 경기입니다. 마지막은 후스쿼드입니다. 토트넘이 2-1로 이긴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매체는 지난주 팰리스와 1-1 무승부를 기록한 것은 브라이튼이 리그 3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브라이튼은 홈에서 단 한 번 패배했다. 토트넘은 에버튼을 꺾으며 3연승에 성공했고 브라이튼전에서 연승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토트넘은 최근 두 번의 브라이튼 원정에서 모두 무실점을 기록했다. 4연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두 팀의 경기는 29일 금요일 새벽 4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조금은 빡센 시간대인데 그래도 재밌는 경기는 아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수비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가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